최근에 채팅 관련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채팅하는 거, 화상 채팅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몸캠, 이제 사기, 피해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채팅만 했을 뿐이다라고 이 기사의 제목, 인수의 제목은 얘기하지만 채팅만 한게 아니죠.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이제 영상들을 주고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빌미가 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범죄자들은 이제 협박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뜯어내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벌어졌나 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함부로 카톡하는 것도, 채팅하는 것도 위험한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아예 그냥 손절하고 아예 아무 대답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작년 이맘때 이제 회사에 이제 나이 어린 이제 후배 동료가 뭐 카톡 관련해 가지고 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죠. 갑자기 어느 카톡방에 제가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는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이제 그 카톡 단체방에서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갚으라고 압박하려고 그 사람의 지인들을 이 카톡방에 초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친구의 뭐 사진, 그 친구의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단체방에 이제 계속 올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카톡방에 초대가 되자마자 바로 퇴장을 했는데 수시로 계속 이제 초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 친구는 퇴사를 했어요. 왜냐? 자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동료들,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 계속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불편한 이제 영상들, 화면들을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못 견디다가 그냥 회사를 아예 그냥 퇴사를 하고 아마 핸드폰도 폐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경찰서도 찾아가 보고 피해를 입었다, 뭐 아이디가 도용당한 같다, 뭐 자신의 이제 개인 신상이 다 틀린 같다라고 다 얘기하고 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어떻게 대응을 못 해주더라는 거죠. 경찰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뭐 교묘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공격을 해서 뭐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의 신원을, 그 범죄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적해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현지 검사라고 하는 사람도 뭐 채팅하다가 뭐 젊은 혈기에 뭐 공유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부적절한 영상들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저장이 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말을 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2018년에는 1,40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무려 4,300건으로 3배가량 늘었답니다. 몸캠 피싱 범죄가 늘면서 뭐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겼다라고 하는데 좀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만 금고에는 계속 떨어진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뭐 국가 간에 이제 공조 수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피해자가 원하는 건 영상이 유포되는 걸 막는 건데,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자 근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입장 차이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래저래 저러한 사항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좀, 이제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저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캠 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영상, 화상, 이제 채팅, 화상 영상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은 좀 매우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뭐 영상들, 사진들은 쉽사리 공유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의 핸드폰이 언제 어떻게 뭡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사이버 이렇게 공격 당해가지고 이게 뭐 유출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킹 당해가지고 아 해킹이요 해킹. 해킹 당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정보가 다 이렇게 탈취당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뭐 범죄에 이렇게 악용되거나 아니면 뭐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그냥 멈추고 아예 그냥 멀리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몸캠 피싱이든 아니면 가족들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다쳤다 그러고 급하게 돈 보내달라고 하든 아니면 이런저런 뭐 뭡니까? 그 각종 그런 사기들이 넘쳐나잖아요. 뭐 요새는 뭐 온라인 쇼핑에서 한 박스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상품명 해놓고 실제로 한개 올려놓고 환불 안 해줘가지고 그좀 도둑같이 사기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더욱더 조심하고 좀더 신중하고 말도 아껴야 되고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끔 좀 삶을 좀잘 보호하고 잘 지킬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아무도 우리를 그냥 스스로 그 대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더 대비하고 조심하고 보호하면서 살 궁리를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멘탈이 나갔을 때, 정신이 나갔을 때, 뭐 카톡이든 누군가가 갑자기 연락 와서 아주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뭔가를 이렇게 베풀겠다고 아주 친근하게, 아주 자상하게 다가오면 그 사람은 뭐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나한테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좀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돈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줄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줄게. 너 좋게 만들어줄게. 내 말만 들으면 뭐든 괜찮아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몸캠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2022년에 뭐, 사치권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313건이다. 이게 신고가 된 것만 저 정도일 거고, 그렇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뭐, 7, 8천건이 될지, 만건이 될지, 모를 일이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어처구니 없는 협박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뭐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아무쪼록 의심하고, 조심하고, 또 이렇게 낮은 자세로 지내겠다라고, 더 겁나면서 살아야겠다고, 세상이 무서운지 알고, 더 고개 숙이고, 더 낮춰서 지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지만이 삶을 좀더 지켜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걸 언제든지 명심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